가수 이효리가 최근 어머니와 모녀 여행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한 가운데 방송에서 어머니가 예전 연인과 남편 이상순을 언급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일 방송된 JTBC 예능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회에서는 이발소진 막내딸 이효리와 엄마 둘만의 경주 여행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엄마는 모르는 학창시절 연애사를 살짝 얘기 꺼낸 이효리는 엄마 아는 거 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엄마가 누군가의 실명을 언급하자 이효리는 당황해 실명을 얘기해 XX씨라고만 해 그냥 이라고 너스레 떨었습니다. 이효리는 그러면서 XX씨도 괜찮았는데 라고 장난스레 말했고 이를 들은 이효리의 어머니는 상순이가 훨씬 낫다. 인간적으로 인물만 빤주부리하면 뭐하냐 며 사위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들은 이효리는 인물도 상순 오빠가 낫다고 주장했는데 이효리의 어머니는 그건 아니지 라며 부정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이효리는 아냐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귀엽고 잘생겼는데 고 맞섰지만 어머니는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효리는 정말 솔직하다. 거짓말을 못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도 그렇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1979년생으로 올해 나이 이효리는 45세인 이효리는 1998년도에 20세의 나이로 1세대 아이돌 핑클의 리더로 데뷔했습니다. KL은 24세가 되던 해인 2003년에 솔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1999년, 2003년, 2010년, 그리고 2013년에 가수로서 대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연예계에서는 최초로 가요대상과 연예대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수 활동 외에도 KL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 광고 모델, 패션 모델, 그리고 라디오 MC로 활발히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 출신 솔로 가수 활동에 대한 업계의 편견을 깨고 여성의 섹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깨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의 다문화 유행을 이끄는 트렌드세터, 현재 유기견 자원봉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꾸준한 정보 참여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가수 중 한 명으로 섹시 디바의 계보를 이어온 이효리는 김한선, 엄정화와 함께 그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효리만큼 독보적인 아이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효리는 대상을 10회나 수상한 탑솔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며 유행을 이끈 대표적인 트렌드세터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MC로 활동한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예능인으로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효리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광고산업 최초의 헌정광고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으며 삼성그룹의 효리 감사합니다. 편은 신문 1면에 무려 891회나 실려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연예계 역사상 최초와 유일이라는 수식어를 수없이 만들어낸 이효리는 진정한 슈퍼스타이자 생활 속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이효리는 1990년대 후반 1세대 아이돌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돌 전성기가 도래한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솔로 가수들이 아이돌에게 밀려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솔로 가수로서 가요계 정상에 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지상파 3사 가요 시상식이 중단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효리는 가수로서 9개의 가요대상과 1개의 연예대상을 수상했고 광고방송업계 CF광고에서는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모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패션모델로서 아시아 최초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대학가요제에서 9년 연속 최장수 여성 MC로 활약하며 방송업계 내 여러 방면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이효리는 200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수많은 아이돌 출신 여가수들이 그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쭉 큰 사랑을 받으며 슈퍼스타로 등극한 이효리가 지난 2013년 가수 이상순과의 결혼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이상순이 대체 누구야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 당시에도 이상순은 인디씬에서 잘 알려진 뮤지션이었습니다.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인 이상순은 1998년에 데뷔한 가수 겸 기타리스트입니다. 이상순은 인디씬에서 잘 알려진 뮤지션인데 대중들에게 습관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롤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로 또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인디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은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이상순이 작곡한 곡 수는 62곡에 달합니다. 대다수가 그가 참여했던 밴드 롤러코스터 베란다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활동 당시 작곡했던 곡입니다. 이상순은 큰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상순의 외가가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1964년 창업 이후 이대째 대물림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유명 노포입니다. 부산에서 고급 맛집으로 손꼽히며 해운대에 관광 온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만큼 유명한 곳인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가게로 인증한 점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항상 너무 많아서 악명 높은 웨이팅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평일 낮에 가도 대기를 해야 하고 주말에 갈 경우에는 한두 시간은 예사로 기다려야 겨우 입장할 정도로 늘 손님들이 붐비는데 부산의 대표 맛집으로 손꼽히는 만큼 매출 또한 상당합니다. 2021년 생생정보 촬영 당일 일 매출이 3,448만원으로 알려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연간 12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요식업계의 대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인기가 많은 비결은 갈비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다이아몬드 컷과 창업자가 개발한 양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뉴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부산의 명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본점에 이어 2018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지점을 내 운영 중인데 해당 레스토랑은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뉴욕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효리는 이상순과 결혼한 이유를 과거 자신이 진행을 맡은 SBS 매직아이에서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살아보니 꼭 필요한 결혼 조건이라는 주제로 문소리, 홍진경, 지석진, 이정진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효리는 돈이 없어도 자격지심만 없으면 된다 고 말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효리는 이어 돈 없는 남자도 과거에 만나봤다 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는데 내가 바란 건 실팔찌 하나였는데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은 내가 돈 많잖아 내가 사 라며 심통을 부리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경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효리는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한 남자들과는 결국 트러블이 생겨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상순은 수입은 이효리보다 적었지만 자격지심이 전혀 없는 쿨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는데 이효리는 자기 돈은 없지만 자기 것이 딱 있는 것이라며 이상순이 수입 차이에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홍진경이 이상순 씨는 경제력보다는 실력파에 워낙 신념이 있는 기타리스트라며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효리는 근데 돈은 안 벌더라 고 답해 좌중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효리와 이상순은 JTBC 효린의 민박에서 애틋한 부부애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중 이효리가 이상순에게 한 오빠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갑자기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거나 하면 이라는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상순은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 이라는 단호한 고백으로 아내 이효리를 향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효리는 재혼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 장난스럽게 덧붙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